와, 이건 뭐 거의 끼워 맞춰 넣기네, 이거. 말은 안 되는 건 아닌가?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지. 더 죽일수록 네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쉬워져. 네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덜 상처받게 되지.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해치기도 쉬워져. 자, 이제 이해하겠지? 심판을 받을 시간이야. 네 내면을 봐. 정말로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일을 봤을 때 이제 뭘 해야 할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네. 가서 죽이고 살리고? 약간의 그 죄를 인정하던지, 네. 아니면 완전 범죄라든지 아예 갑시다. 싹다좀 거시기하지만 처리하면 아무도 사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암살이다. 그렇지 뭐 그치. 남는 흔적이 없지. 없어요. 완전 범죄 가든지 그거 아니야. 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여기서. 네. 누가 얘는. 솔직히 네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네가 네 자신에 대해 솔직했다는 거야.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내게 맡겨놓을게. 그치만 널 보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얘가 걔 아니에요? 그 처음에 만났던 파피루스 형?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정도는 이해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가끔씩 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한단 말이야. 마치 모든 일을 전에 겪어본 사람처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만약 그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옳은 행동을 하는 것도 너의 책임이지 않을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마마님 이제 세이브 로드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이브한 힘을. 거?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솔직히 진짜 놀란 게 네. 마무님은 파피루스한테도 언다인한테도 메타톤한테도 한 번도 안 죽고 다 깼어요. 그쵸. 솔직히 나는 진짜 이거 한 번에 깨는 BJ는 본 적이 없어요. 마무님이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사실 거기서 안 죽을 수가 없어서 처음 한 사람 엔간해서는 다 죽거든요. 야야. 그러면 다 로드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은 약간 마무님 이해가 안갈 거예요. 얘가 대체 뭔 소리라는 건지. 야야. 샌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드를 할수 있는 힘, 다시 시간을 불러올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옳은 일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냐고. 아,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시 깰 때는 이제 죽이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아니, 죽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무님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좀 네네네. 어려워서 마무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네네네. 당연히 로드에서 가면은 걔의 패턴을 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되니까 센즈가 지금 말한 게,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마치 뭔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한단 말이야. 그게 그 뜻이. 근데 솔직히 마무님 뭐한 번도 안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그러면 아니오 아닙니까? 그래도 게임 껐다가 저기 며칠 뒤에 다시 켰으니까 그래도 그힘 사용한 건 맞죠? 아, 그러네. 저장이 돼 있었으니까. 네. 그..인..인정합니다 어떻게, 뭐. 그러면은 이 힘을 옳은 일에 사용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뭐 빼박이 안 되는데? 그럼 얘라고? 예. 그러세요, 그럼. 예. 그래. 그럼 왜내 동생을 죽인 거야? 개소름. 걔 BGM 없어. 뭐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 아아 멈춰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피루스는 정말 사고사였습니다. 예, 사고사였습니다. 정말 사고사였습니다. 마무님이 딱그 말을 줄 알고 타이밍 맞춰서 말했는데 역시 한시 토치도가 아닌데 뭐야. 토시 한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정말 사고사였습니다. 진심. 오른쪽 밑에 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이제 숨겨진 요소 같은. 이스터에그 이런 건가? 아니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냥 한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 횡단보도네. 어? 아예 뭐야 이게? 아, 자, 게임 관갑니다, 이제. 아, 이거 내가 죽인 애들이야? 아니요. 쳐보세요. 관이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마문. 뭐야, 나 아니야. 이제 들어갈 준비하세요. 아, 그런 겁니까? 아, 지금 근데 이게 보니까 나 말고 다른 애들 있는 거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죽은 애들 좀 많나 보네. 이제 인간들, 그쵸? 그치, 그 다음이 이제 내 차례다 이거구만. 그니까 아까 말했지, 언다인이랑 싸울 때 말했잖아요. 여섯 개 인간 영혼 모았다고. 아, 처절하게 죽여줘야겠네. 와, 제가 왕관 완전 왕이네. 더빙하게 할게요. 얘가 제가 쟤는 덤디덤 덤디덤 도럼디덤. 어? 누가 온 건가? 잠시만 기다리게나. 꽃에 물을 거의 다 줬다네. 오줌 털고 있는 줄. 그러네. 됐다. 반갑구나. 내가 뭘 토리엘이야, 완전 얼굴. 정말 차 한잔 하겠나라고 말하고 싶다만, 하지만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캐치보라기 좋은 날이야.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나. 여기서 한 24시간 있으면 엔딩 나옵니까? 설마 가기 좀 두려운데. 내가 여기서 이제 20 새로운 예. 왕 하면 안 되나? 여기서 뭐한 24시간 48시간 계속 있으면은 뭐 엔딩 하나 나오겠죠. 뭐 아사 엔딩이나 그런 거 나오겠죠. 뭐 진짜 뭘 그런 게 하겠습니까. 있으려나? 보자. 아련실. 흰 시트로 덮인 다른 왕자다. 어? 뭐지? 설마? 내가 여기를 정리하면 상상력이 무슨 내가 새로운 이 세계 왕이 되는 건가? Succeeding your father? 집으로 안 가는 거 아니야? 왕 되니까? 그런 엔딩 게임 어디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거 많이 본거 같은데 그런 거. 지금 뭔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지? 뭔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아, 이 왕자는 토리. 아, 왕비 거. 저거 스포일러인데 스포일러라고. 아 솔직히 마모님이 약간 토리엘이라고 계속 예상을 해가지고 아,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약간 될지 모르겠네. 맞는 얘기 같아. 스포라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그래도 여러분 그런 추측은 엔간해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그러다가 심각한 스포 나옵니다. 그러다가 긴장되는군. 그냥 치과 의사를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완전 끔찍하네. 그 끔찍한 소리 그거 삐. 아니, 에이, 아니. 끔찍해, 끔찍해. 어디 무슨 뭐 저기 뭐 충치 있으세요? 충치는 다 없앴습니다. 다행히 옛날에. 준비됐나?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해한다네. 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 나 치과는 안 무섭지만 치과 의사가 무섭죠, 그쵸? 저도 차는 저도 자동차는 안 무서워요. 근데 차 주인이 무서워요. 아, 적절했네요. 네. 와. 오, 2D 게임인데 잘 만들었네. 이것이 그 결계일세.
이걸 사람 혼자서 다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우리, 네, 우린 모두를 지하세계에 가둬놓은 바로 그 장벽이지. 만약 끝내지 못하고 온 일이 있다면 부디 다 마치고 와주게. 아이템 있어요? 없어. 한 번에 절대 못 깰 텐데 얘는. 지금 가볼 고고. 일단은 뭐 지금 뭐 아이템 없기 때문에 가야 돼. 지금 뭐 상점 못 들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저것도 못 내주겠네 장학금도. 그래도 갑시다. 그냥 뭐 얘 차에 뜯어 먹으면서 하지 뭐. 저 못 깨겠으면은 가서 사면 되니까. 그럼 시작하지. 덤디덤 목소리 잘 어울립니까? 어 완벽합니다 지금. 준비됐나? 와 이거 아까 그거네.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네.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결계 너머에서 방원이 비쳐 들어온다. 너의 여정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 너는 의지로 가득 찼다.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어디요?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내가 봐. 우와 뭐야 뭐야 죽은 거야? 아니요. 아 아니구나. 어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얘는 지금 뭐 자비 버튼도 없고 무조건 죽이라는 거고 얘한테는 내가 죽임을 당하던 얘를 죽이던 그게 최선일 것 같아. 어. 아버님의 선택이죠.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땐 이런 건 전혀 무의미할 것 같고 저 자세 자체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그런 만한 자세가 아니야. 아 이거 행동하다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행동으로 가긴 또 지금 이 체력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공격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지금. 공격은 최고의 방어죠. 그렇죠. 한 번밖에 없어. 우와 뭐야 이거밖에 안 달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컨트롤 건 깐트롤 깐트롤. 와 이거 너무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지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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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야야야 이걸 어떻게 익숙해져. 아 저기 아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경력이 몇 년인데. 아니야 이건 진짜 힘들어. 와 어디 보자. 일단 뭐 나는 뭐 약해질수록 이제 집중력이 세. 뭐야 미친. 와 또 운 좋게 그걸 다 피하셨네 또. 어 뭐야 저거는. 주황색 파랑색이죠 뭐. 아 그런 거였어. 와 운이 좋으셔 진짜. 이거 이것도 설마 한 번에 끼시는 거 아니야 또 이거. 근데 진짜 한 번에 다 깨면요. 아 마무님 BJ 최초예요 최초.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자신을 믿어보세요. 오케이 난 원래 약해질수록 강해지긴 해. 그 버서커네요 버서커. 어 약간 사이언인. 어. 진짜 그런. 아 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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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도 안 죽고 깬 BJ로 남을 수 있었는데. 아 저거 잘 봐야겠네 저걸. 해보자. 아 망했어. 와 진짜. 뭐 죽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게임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득음들이 좋다 보니까 솔직히 한 세네 번 죽어도 욕한 사람이 없어요. 어 좋았다. 살았어. 깨진 못하겠구나. 아무리 기적이 세상에 아무리 존재한다 해도 이거는 좀 힘들다. 기적을 바라기엔 좀 힘들어. 아 이제 좀 아 한 대만 좀 죽네. 아 일 남았어. 일 남았어. 기적을 바라지 맙시다. 아 기적을 바랄 수 없어. 자 수고했습니다. 이야 아 마지막 여기서 죽었네.